야, 우리 뭐 건나물 이런 옥수수 가루 나오니까 정말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저것도 없어서 못 먹었다고 하니까. 지금은 약간 별미처럼. 네. 네. 난 강원도에 그 옥수수 범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. 저런 게 요즘은 건강식이 돼서. 이게 아기에게 있어서 간을, 이건 소금 넣은 거고요. 제 거는 설탕을 넣었어요. 진짜 맛있어요, 어머니? 네, 설탕 넣은 게 맛있어요. 주진님도 이거 한번 맛 좀 보세요. 아, 네. 아우, 일로 와요. 저는 무조건 소금 팝니다. 저는 설탕이요. 네. 찰진 느낌이에요. 맛있지 뭐. 어때요? 한번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. 맛있어서 계속 드시는 거 같아요. 담백하고 옥수수 향. 설탕은 구수한 누룽지 향이 확 들어와요. 네. 확 들어오다가 씹히는 게 많이 거칠긴 하네요. 근데 씹는 맛이 있어요. 뭔가 알알이 씹혀요. 할머니가 가끔 해주셨었어요. 맛있게 먹었어요. 그래, 우리는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들이 그렇게 기억에 남죠. 맞아요. 아니요, 다른 일 하다가 왔어요. 오, 그래요? 네, 귀농한지가 이제 5월 달에면 이제 9년 찾아오더래요. 네. 여기 오기 전에는 인터넷 쪽에 이제 관련된 일을 해서 웹 디자인도 해보고 뭐 데이터베이스, 뭐 프로그램 이런 쪽에서 일을 했어요. 첨단 직업이셨네요. 전혀 다른 거죠. 알바잖아요, 컴퓨터 일이. 그래서 좀 여기 땅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일을 해보자고 이제 잠깐 온다고 온 게 시급을 이렇게 냈습니다. 농사 지어보지도 않고서는 그냥 얘기 듣고서는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뭔가 좀 알 것 같아요. 처음에 못 모르다가 지금은 이제 알 것 같아. 하긴 갑자기 이제 귀농을 하시면 좋은 거 반, 어려운 거 반. 저희가 재배하는 이유가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은 건강 식재료를 썼기 때문에 우리 부부도 먹고 자식들한테도 보내주기도 하고. 도시에서 살 때는 진짜 그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또 뭐 변비도 심하고 이랬었어요.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그런 걸 먹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좋아졌죠.